식사하셨어요? 오차예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아, 이거에 잘 마시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기초는 오늘 진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전주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기본 내용은 거의 다 했습니다. 중개보수관이랑 꼼꼼히 좀 했고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 기억납니까? 취소처분하고 정지처분, 징역형 벌금형을 행정형벌, 그 다음에 과태료처분에서 기본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고 교재는 260페이지입니다. 제가 PPT 가지고 설명을 3시간 정도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의 기본 내용은 볼 수 있습니다. 출제가 7문제, 8문제 출제되는데 작년에 34회 문제는 8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25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8개에서 숫자로 보면 40문제 중에서 33문제까지 출제되는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부를 처음 하시거나 올해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까지 해서 33개 나오니까 여기에서 28개 정도를 확보하셔야 돼. 70점 정도. 그 다음에 실무 쪽은 민법에서 4문제 나오니까 추가 득점이 가능해요. 그래서 목표가 5월이나 6월까지 공법하고 공시법도 공부하시면서 초기에 이 과목이 점수가 80점이 빨리 나와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공법도 길게, 공시법도 좀 길게 쪽에 길게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목 중에서는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뭐 이거 파트가 자, 크게 파트가 교재를 한번 보시죠. 일단 기본술 나 짚어드릴 건데 크게 네 파트인데 260페이지 1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그런 말이 있나요?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넘겨보시면 263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 있죠? 여기서부터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크게 네 파트를 먼저 확인해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출제가 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자, 272페이지 가보시라고. 27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단 말은 지금 보시는 272페이지 서식 제목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까지 271페이지까지 한 문제, 272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이 한 문제에서 최소 두 문제는 여기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두 번째 파트가 페이지로 보시면 291페이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입니다. 올해 4년째 됐습니다. 도입된 지 4년 되었고 시험은 두 번 나왔습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앞에 먼저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정리가 되시면 차이점만 좀 비교하시는 게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비중은 낮은데 어쨌든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보시고 두 번째 파트가 그러합니다. 넘겨보시면 세 번째 파트가 302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한 특례조항 있죠. 이건 매매 계약이면 좀 더 정리하겠지만 외국인 등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특례조항을 두었단 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매매가 아닌 방법으로 취득할 수도 있겠죠. 증여받아서 취득할 수 있고 상속받아서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법이 특례조항 매년 한 문제. 그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파트가 넘겨보시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마지막 파트예요. 페이지로 보시면
31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내용이 맨 앞에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출제가 세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 그래서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두 문제, 세 문제, 주택임대차 문제, 외국인 특례 문제, 토지거래 허가가 세 문제에서 일곱 개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파트가 이제 기타 해가지고 나오는 파트가 340페이지 부동산 정보관리 및 포상금 제도 있죠. 정보관리 쪽도 한 문제 나오게 됐지만 네 번 나왔던 것이 343페이지 포상금 제도 있죠. 그 정도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뭐 페이지를 보시면 260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인데 출제는 8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세세하게 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이제 심야 과정, 10주 과정이니까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기본 내용을 짚어보고 교재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란 말은 방금 교재 보셨듯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계약, 매매 계약했다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면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툭 털면 뭘 배우시, 뭘 담고 있는 법인가? 신고 절차하고 허가 절차를 담고 있는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파트가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금전까지 해서 한 파트인데 출제는 최대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는데 일단 가장 기초가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어떤 계약을 한 때 신고해야 되는가? 신고 대상인 계약이 이미 단독 문제가 두 번 나왔고 그 다음에 핵심은 신고 허가 나오면 절차 조항이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매년 반드시 나오는 게 신고 절차. 좀 이따 강조해 드릴게요. 교재 짚어드릴 테니까. 암기 사항이 제법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해야 한단 말은 방금 전에 보셨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서식이 있는데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 시험에 나와요. 신고 사항부터 해서 정정 신청 사유, 변경 신고 사유인데 시험에 당연히 잘 나오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나와요. 여기 한 파트이고 신고 절차를 배우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 나오는 문제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자, 그러면 신고서 작성 방법이 두 번째 파트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확실히 나오는 부분이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그럼 세 번째가 방금 전에 보셨듯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배우셨다면 여기 차이점만 비교하는 것이 주택 임대차 신고니까 신고 대상이 단독 문제 35일 때 출제 예상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부터.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가 외국인 특례 조항 방금 전에 매매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법이 특례 조항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여기도 신고 절차하고 허가 절차가 다릅니다. 내용은 많지 않고 한 문제 정도 용이하게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 특례 조항이고 그 다음 내용이 많은 것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허가 구역 지정 절차 이게 핵심이고 지정이 되었다면 허가 절차 두 가지 지정 절차하고 허가 절차가 시험에 매년 난 두 문제 정도 그럼 기타 사항이 방금 전에 보셨듯이 신고 보상금 제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한자가 자진 신고하게 되면 100% 면제시켜주거나 50% 감경시켜주겠다. 예상은 출제 경향은 뭐 각 과목표 선생님이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나왔던 부분은 40문제 중에서 28개까지 70점까지는 계속 나왔던 부분을 내요. 그런데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도 그렇고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기출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강조하는데 요즘 출제 경향은 나왔던 부분을 빼고 안 나왔던 구속된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내는 게 출제 경향이에요. 어쨌든 상대평가로 가지 않은 대신에 출제 유형을 바꾸겠다는 내용인데 구속에 있는 문제를 내겠다. 그것이 출제 유형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예상되는 게 자진신고식 과태료 감면 제도도 지문에 섞여서 나오긴 했지만 단독 문제는 안 나왔던 부분을 낸다면
신고 보상금 제도도 최근에 나오지만 이것도 강제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신고 등에 관한 부분 7파트인데 출지 비중이 높은 것이 1번, 2번하고 토지 거래 허가고요. 5번, 6번이 출지 비중이 높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 개씩 봅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도 공인중개사법에서 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기억납니까? 용어 정의가 있듯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일반인이 보시려면 최소한 법에서 2조에 정하고 있는 용어만큼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취지입니다. 법조문을 보기 위해서 기본 내용인데 자 비교를 하실 것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중개대상물 세어봐야 되겠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섯 가지가 중개대상물이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부동산이 중요한데 개념 중에서 부동산이란 뭐하고 뭐만 말하는가 토지하고 건축물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정의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이 중개 대상물 범위는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가 중개 대상물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부동산 범위는 두 개밖에 없죠? 범위는 뭐가 더 넓다? 중개 대상물 범위가 더 넓다는 겁니다.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 범위에 속하는 물건 몇 개? 다섯 개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으로 맞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상 신고 대상 부동산은 아닙니다.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이 부동산 등입니다. 부동산 등에는 부동산인 토지 건물 포함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가 신고 대상이에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줄이면 분양권 들어보셨죠? 분양권하고 재건축 입주권 들어보셨어요? 분양권 입주권까지가 신고법에 정하고 있는 부동산 등입니다. 부동산 등 개념은 토지 건물 포함하고 토지 건물에 대한 분양권 입주권까지가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정의하는 부동산 등이다. 중개 대상물 범위하고 다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가? 당연히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가 있기 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는 매매 계약만 신고 대상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정의하는 거래 당사자는 당연히 매매 계약 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함정은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을 했다면 분양권 매매 계약, 입주권 매매 계약했다면 신고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입니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국내 토지 건물 매매 계약했거나 분양권 입주권 전매 계약, 매매 계약했다면 신고 대상인 사람 범위에는 외국인 등도 포함합니다. 4년 전에 도입된 것이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인데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는데 여기도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외국인 등도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매매 계약 신고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자 범위에는 누구도 포함이다. 외국인 등도 포함이다. 그러면 시험에 용어 정의를 물으면 잘 묻는 것이 이겁니다. 외국인 등은 어디까지가 외국인 등인가? 거꾸로 정리하면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 빼고, 대한민국 법인 빼고, 대한민국 정부 빼고 싹 다 표현할 때 외국인 등이라 한다. 그러면 시험을 나눈 법인은 기억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을 외국인이라 하겠죠. 개인.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외국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외국 법인을 물어요. 외국 법인은 요 네 사람이 외국 법인입니다. 외국 법인을 구분해서 읽을 것이 이게 다 외국 법인인데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이나 단체 설립할 때 설립 근거 법이 외국의 법에 따라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대한민국 법인입니까? 미국 법인입니까? 미국 법인이니까 설립 근거 법령이 키워드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나오면 다른 요건 따질 필요 없이 외국 법인입니다.
법인이다,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D급부터 해서 이 세 가지는 앞에 어떤 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세 가지는 외국 법인인데 설립 근거 법이 외국의 법령이든지 대한민국 법령, 법은 따지지 말고 법인 내부 사원, 구성원 수를 따져보니까 전체 사원 수, 구성원 수에 얼마나? 2분의 1 이상이 앞에서 정했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자는 자, 누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자는 개인을 뭐라 불러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자는 외국인이 전체 사원 구성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그때도 외국 법인에 해당하겠다.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등 임원 수를 따져보니까 전체 임원 수의 얼마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도 어떤 법에 따라 설립되었다건 따질 필요 없이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자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도 외국 법인에 해당하겠다.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자는 외국인이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단체가 자본 금액이 얼마나? 2분의 1, 의결권에 얼마나?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 단체도 외국 법인이다. 그러면 구분이 니은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하면 외국 법인이죠? 여기는 뒤에 구성원, 사원, 임원, 의결권, 자본 금액 따집니까? 따질 필요 없이 외국 법인이다.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된다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나오면 나머지 요소 따질 필요 없이 외국 법인에,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그렇게.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도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그때도 누구이다? 외국 법인에 해당한다. 나머지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싹 다 외국인 등에 해당합니다. 요게 시험에 간혹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자, 용어 정의를 보셨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 대상부터 먼저 결정되어야 신고 의무자가 나오고 신고 절차가 나오겠죠. 신고 대상은 부동산 하게 되면 용어 정의에서 뭐하고 뭘 말했습니까? 부동산인 토지 매매 계약, 건축물 매매 계약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그러니까 다시 신고 대상 부동산 범위에는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임목 매매 계약한 때 신고해야 한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이면 신고해야 한다. 지역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토지 건물 매매 계약한 때 신고해야 한다 할 때 지역 제한이 있다 없다? 지역 제한 없습니다. 금액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얼마 이상 제한이 없죠? 실거래 가격, 거래 가격 제한이 없이 토지 매매 계약했다면, 건축물 매매 계약했다면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부동산에는 부동산인 토지 건물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권리도 신고 대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토지 입주권, 건축물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도 신고 대상이면 입주권이 나오는 법은 두 가지. 공법 교재에서 세 번째 법,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배우시죠? 정비사업이 뭐가 있던가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있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배우실 것이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줄이면 재건축 입주권 생각하시면 돼요. 재건축 입주권은 팔 수 있다 없다? 조합원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아파트 철거하고 아파트 새로 올리면 여기에 아파트 소유자가 조합원이죠. 조합원이 가지는 재건축 딱지 팔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신고 대상이고. 이전에는 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안에 가로구역, 도로가에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는 가로구역 정비사업도 정비법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빼고 만든 법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빈집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도 옛날에 정비법 안에 정비사업 안에 가로구역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법이 두 개이고 공통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하면 입주권이고 매매계약을 하면 신고한다. 그래서
토지 건물 매매 계약만 신고 아니고 권리도 신고 대상에 달 때 먼저 나온 게 입주권 매매 계약할 때 법이 몇 개예요, 지금? 두 개의 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 계약 신고해야 한다 할 때 함정은 어떤 법하고 어떤 법이라고요?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하고 빈지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지 이 법을 다른 법으로 쓰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다. 자, 그래서 내용이 좀 더 많은 것이 부동산 하게 되면 뭐하고 뭘 말한다고요? 토지 건축물이 부동산이면 토지 건축물에 대한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이거부터. 공급계약은 공급은 어디서 배우시는가? 주택법에서 배우십니다. 주택건설공급관리에 관한 법을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주택법이고 공급은 달리 표현하면 분양입니다. 분양. 공급을 한다. 분양한단 말은 매매하겠다. 앞에 중개대상물인가 아닌가 할때도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뭐라 부르고? 분양권이라 부르고 앞집 아파트는 완성되기 전이지만 101동 1500으로 당첨되었고 분양계약하면 분양권을 치르겠다 말은 101동 1500으로는 내 거다 그 말 아니야? 팔 수 있나 없나요? 팔 수 있으니까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인 분양권 매매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요거부터. 그러니까 입주권 매매계약, 분양권 매매계약만 신고 대상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건축물에 대한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이고 그럼 공급계약을 통했단 말은 분양계약했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예요?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공급이 뭐라고요? 분양이니까 분양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줄여서 뭘 한다? 분양권 매매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고 대상하게 되면 토지 매매계약 신고해야 한다. 그죠? 건축물 매매계약 신고해야 한다. 정비법상 입주권, 그 다음에 빈지법상 입주권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어떤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 신고 대상이고 어떤 법에 따른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인 분양권 매매가 신고 대상인가? 여기는 법이 좀 더 많다. 법이 8개입니다. 앞머리 쳤다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빈지법. 도자가 두 개니까 정비법, 빈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건공도정, 빈산주택 이렇게 한 개예요. 앞머리 뜯어서. 여기 공급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할 때는 법이 몇 개? 8개. 공급계약인 분양계약을 통해서 나온 게 분양권이니까 분양권도 법이 몇 개? 공급계약이 법이 8개이면 공급계약인 분양계약을 통해서 나온 게 분양권이니까 똑같이 법이 8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입주권은 법이 2개, 공급계약 법이 8개, 예? 분양권도 법이 8개이다. 됐어요? 그래서 함정이 나중에 기초문제 풀이가면 법이 8개만 집중하시면 틀리고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법 8개 안에 있나 없나요? 없죠? 뒤에 답은 뭐인가 하니까 건물 매매 계약 이렇게 나왔다고. 자, 차이점을 이제 봅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은 법이 몇 개? 두 개 빼놓고 공급계약 법이 몇 개? 8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 계약 몇 개? 8개. 자, 그러면 앞에 토지 건물 매매 계약 했죠? 토지 건물 매매 계약할 때 토지 건물 앞에 어떤 법에 따른 그런 말이 있나 없나요? 토지 건물 매매 계약 한 때 나오면 어떤 법에 따른 그 말이 없죠? 그 함정은 어떤 법 관계없이 토지 매매 계약했다, 어떤 법 관계없이 건축물 매매 계약했다면 예외 없이 신고한다, 안 한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8개에 집중하시면 틀리게 나온다는 말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법 8개 안에 없죠. 없는데 뒤에 건물 매매 계약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건축물 매매 계약이면 법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건물 매매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거꾸로 택지개발촉진법은 법 8개 안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기 있죠.
택지개발촉진법은 법 8개 안에 있는데 뒤에 함정을 판 것이 토지임대차계약 이렇게 나왔어요. 법 8개는 맞지만 어떤 계약인데 신고한다고요? 매매계약을 신고합니다. 공급계약 신고합니다. 분양권 매매계약 신고합니다 해야지 토지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 틀린 집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법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신고 대상.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입주권 매매 계약은 법이 두 개. 공급 계약이나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집이 분양권 매매 계약이면 법이 몇 개? 이렇게 따져서 시험에 단독 문제 두 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이면 예외가 있다? 없답니다. 외국인도 신고한다, 안 한다? 하고 토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이면 지분만 팔 수도 있나 없나요? 부모님 돌아가셨다. 상속받은 토지가 있다. 상속인이 두 사람이 공동 상속인이면 그게 공유물입니다. 민법 있으면 공유 합의 총회할 때 공유물이에요.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 건물 매매 계약이면 예외 없이 신고한다는 말은 필지 단위로 전부 매매해도 신고하지만 뭘 매매해도 지분에 속지 마시고 어쨌든 매매 계약이니까 신고 대상입니다. 자, 요 그림을 기억하시라고요. 동안구에 들어가면 여러 과가 있겠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과 관계되는 과는 부동산 거래 신고과가 있겠다 없겠다. 동안구에서 매매 계약을 안 할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과가 있고 토지 거래 허가과도 있고 농지과도 있고 금인과가 있다고요.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필요한 과가 4개 과가 있다면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 했다면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자 사전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증이 나왔어요. 허가증이나 허가 받았다면 매매 계약인 경우에 신고할 필요가 없겠는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매매 계약이면 신고 대상에서 예외가 없단 말은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도 허가 받은 계약이 어떤 계약이면 매매 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당사자가 농지 소지지 관할 시군구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습니다. 농지 매매 계약한 당사자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다면 매매 계약인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는 없다.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도 매매 계약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경우에도 매매 계약이면 예외 없이 신고한다, 안 한다?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 그림이 여러 번 응용되니까 신고과 허가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신고 대상입니다. 자, 신고 대상 거래 계약은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뭐 신고는 언제부터 며칠 이내 할 것인가? 어쨌든 6월까지 전반기까지는 숫자에 치중하지 마시고 숫자는 어차피 수십 번 보니까 이것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뭐 때문에 틀리는가? 이것 때문에 틀려요. 언제부터가 날짜가 시작되는 점에서 기산점이라 불러요. 민법 시간에도 강조하실 거고 법 과목에서 숫자는 잘 안 틀립니다. 수업을 1년 동안 들으시면 너무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틀렸는데 뭐 때문에 틀린다고요? 언제부터 그리고 실질문제처럼 잔금 지급일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한 내용 그대로 신고 넣으라 그 말이니까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 신고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계약자로 오시면 거래 당사자가 누구였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거래 당사자가 누구예요? 매도 매수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없이 직접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직접 계약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끼어들 틈이 없이 직접 계약했으니까 뒤에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세 번째는 매도 매수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직접 매매 계약했는데 당사자 일방이 누구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면 누가 신고해야 되는가? 당사자이면 원칙은 공동신고 의무인데
예외로 당사자 중에 일방이 누구이면 국가이면 공동신고가 아니고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당연히 여기에 최근에 나오는 것이 국가가 매도인이다. 그러면 매도인이 국가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보통 매매계약을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하여 교부했단 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면 누가 신고해야 되는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하여 계약서 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X.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가 아니고 누구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다. 물론 개업공인중개사 매도 부동산 값, 매수 부동산을 공동으로 중개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예외로 공동으로 중개한 때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나중에 문제 푸는 방식은 앞에 가서 거래 당사자가 뜨면 어떻게 신고하고요? 공동으로. 일방이 국가 등 나오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뜨면 누구한테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지 당사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이라 불렀고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니까 신고관청이라 부르는데 똑같은 것은 시군구청장은 똑같아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도 시군구, 여기 신고관청도 시군구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업무를 비우시는 법이죠. 중개 업무를 비우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모든 기준은 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안양시 동안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다면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관청은 누굽니까? 동안구청이겠죠. 사무소 소재지. 동안구에 사무소 두고 있는 부동산 중개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안구에 있는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해서 작성 교부했다. 신고를 어디 가서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신고관청은 중개사무소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니까 여기는 모든 기준이 뭐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신고관청이다. 여기까지가 신고해야 한다 기본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사항이에요. 이 암기사항을 암기를 가장 먼저 할 암기사항이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해야 한다 들어보셨어요? 확인설명사항을 가장 먼저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복습기에서 말씀드리면 확인설명을 해서 당사자 합의가 되면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계약서 쓰죠? 확인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는 서식이 확인설명서가 있었죠. 그러면 확인 설명한 내용은 어디에 기재한다고요? 확인 설명서에만 들어가요. 그럼 확인 설명상이 암기되시면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은 별도로 암기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확인 설명상은 어디에 기재하는 것이 아닌가?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뭘 작성합니까? 매매 계약서 써야 되겠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한 내용 그대로 신고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뭐하고 뭐는 같아요?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기재사항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암기하실 때 이 관계 규제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암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확인 설명사항이에요. 권리관계는 확인 등기부 통해서 확인하고 설명합니다. 공법상 규제의 제한상 예정 금액 이건 확인 설명사항이지 신고사항도 아니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도 아니다. 최근에 추가된 게 7번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나 없나요?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으면 마무리 처리해 줄 사람을 신고하라고.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도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외국인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다. 제외동포. 외국인이 거소가 없다. 그러면 대신 마무리해 줄 위탁관리 인적사항도 신고사항이다. 이게 올해 나온다면 이런 게 시험 나올 위탁관리인 제도. 나머지는 나중에 암기사항입니다. 한 개만 보시면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30일 내에 신고하라 그 말이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신고하니까 가격은 예정자가 붙어야 되겠나요? 빠져야 되겠어요? 예정서 들어가면 안 돼요. 거래계약서에도 거래계약서 쓴단 말은 매매계약 내용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쓴 거 아니에요? 여기도 예정서 들어갑니까? 빠져요. 빠진다. 그래서 신고사항하고 거래계약서 기재는 똑같으니까 예정서 들어가, 이게 제일 기초입니다. 그래서 암기사항이 쭉 많아지는 것이 이거는 1월 2월 다시 다음 주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 공통신고사항 위에 법인 아닌 사람이 주택을 매수할 때 추가 신고사항. 법인이 주택에 대해서 거래계약할 때 추가 신고사항.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추가 신고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사례형으로 나오면 난이도가 상급 문제가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추가된 것이 토지입니다. 토지도 지역을 나눠서 수도권 등하고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을 나눠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수도권 등하게 되면 용어상에 전부 다 나올 건데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 등이 붙어 있으니까 세종시하고 광역시까지가 수도권 등이에요.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금액이 얼마? 1억 이상이면 앞에 나왔던 공통신고사항에다가 네가 토지를 취득해서 뭐로 이용할 것인지 토지 이용 계획하고 토지를 1억 이상 토지를 매수할 때 돈을 어떻게 구해올래? 자금 조달 계획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수도권 등이 아니면 얼마 이상? 6억 이상 토지 매수할 때 토지 취득 자금 조달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신고한다. 그래서 공통신고사항을 중심적으로 놓고 법인이 아닌 자 주택을 매수할 때, 법인이 주택 매수할 때, 공통신고사항에다가 물건이 토지를 매수할 때 금액이 수도권 등 지역에서 1억 이상, 6억 이상 이걸 나눠서 신고사항이 달라지니까 이거 나중에 따로 정리하셔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용어 정의처럼 방금 수도권 등 하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고 있는 수도권에다가 뭐하고 뭘 포함한다? 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는 말은 인천광역시는 어디 들어갑니까? 수도권 등에 들어가니까. 공부할 것이 좀 많죠?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25개 정도 푸시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나오면 공인중개사 법령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법이 이 법이에요. 자, 신고 나오면 두 문제 나온 다음에 반드시 묻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신고 방법 및 절차입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은 항상 신고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나오면 서식이 있다 없다.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때 제출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 법령 시험에서는 서명 및 할 것인가 서명 또는 날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의 시험 나온다 그랬어요. 앞에서 기준 잡은 것이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법 두 개,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두 개 있다면 여기 두 개 안에서 각종 서식이 나올 건데 서식 중에서 서명 및 날인 해야 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 이것만 중심 잡으시면 돼.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교부하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이지 나머지 두 개 빼고는 다 서명 뭐요? 또는 날인이야.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거래계약서도 아니고 확인설명서도 아니기 때문에 작성하여 서명 및 하면 안 되고 뭐요? 또는 날인하여 신고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신고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직접 법에 정한 서식을 프린트해서 해당 사항을 적어서 도장 찍어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겠죠. 방문해서 방문해서 신고서 가져가면 담당 공무원이 뭘 보자 그래요? 민증 보여달라 하겠죠. 방문 제출하게 되면 누구든지 신분증명서는 다 보여줘야 한다.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그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시험에 나온 표현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 나오거나 전자 계약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했다면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들어와서 거기에 입력시켜 놓으면 인터넷이니까 공동 인증서가 있겠죠. 인증서를 전자 인증하게 되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게 잘 나와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본다.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줄이면 같은 말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같은 말 전자 계약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단 말은 인터넷 들어가서 매매 계약 신고사항을 다 입력시켜 놓고 공동인증서 가지고 전자 서명했다면 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본다. 제출한 것을 본다니까 별도로 신고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이겁니다. 신고 절차입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방문 제출하든지 전자문서든지. 그러면 낱개를 쪼개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 신고해야 하는데 앞에 누가 나왔다? 거래 당사자가 나오면 매도 매수인이 직접 계약하여 그 말이니까 뒤에 나올 말이 뭐예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 그러면 신고할 때 뭘 가져오라고요? 신고서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방문 제출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뭐인가?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매도 매수인 두 사람 다 서명 뭐? 이게 공동신고 개념이에요.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개념인데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말은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신고서 안에 매도 매수인 두 사람 다 서명 또는 날인해서 가져오라고. 함정은 제출은 누가 한다? 공동 제출이 아니고 당사 중에서 누가? 1인이 제출해야 한다. 시험은 다수 나왔던 게 공동으로 서명 및 하면 틀린다는 것이고 제출해야 한다 할 때 누가 제출한다고요? 1인이 제출해야 한다. 이제 공동으로 제출 이렇게 틀린다는 거예요. 방문 제출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때는 공인문은 보여주고 신분증 보여. 이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할 때 핵심은 디귿하고 리얼 요게 핵심이에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제출해야 한다. 1인 2. 뭐만 가져가면 된다고요? 신고서만 가져가면 된대. 방법은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 제출도 가능한데 누구든지 방문 제출할 때는 신분증 보여줘야 한대. 예외가 이제 2번입니다. 매도 매수인이 직접 매매 계약했다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토지 매매 계약한 매도인이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매매 계약한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면 판 다음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면 팔기 싫겠다. 그럼 일방이 나는 신고서에 도장 못 찍겠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다 없다.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동신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부하지 않은 매도인이 거부했다면 매수인이라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제재를 받지 않겠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당사자가 시작하면 끝에 뭐가 나와야 한다고요? 당사자가 신고한다 나오면 뒤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게 기본이고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신고서에 공동으로 뭐하고? 서명. 그러니까 서명이 중요한 날에 단어가 공동 또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공동으로 또는 날인 제출은 누가? 1인이. 그 정도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당사자 두 사람이 신고서에 A하고 B가 신고 공동 신고인데 신고서에다가 신고사항을 다 기재하고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했으면 1인이 가져가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AB가 직접이든지 전자문서로 신고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신고 기한은 계약한 날부터 30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은 대리인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 대리인 통해서라도 제출해야 의무를 다한 것이고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원칙은 의무자가 가지는 게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행은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전자문서로는 대행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좀 이따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단 말은 제출하는 방법은 한계되어 있죠. 방문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수 있다 없다? 같은 말입니다. 전자문서에 대한 대행을 할 수 없다. 방문 제출인 경우에는 대행할 수 있다. 만약에 AB가 지금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놨는데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제출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 C에게 대신 좀 제출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AB가 서명 또는 다른 데 있는 신고서 가지고 신고관청에 간다는 거죠. 전자문서가 안 되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신고서 들고 간 사람은 신고관청 담당 공무원이 뭘 보자 그래요? 신분증 보자 그러겠죠. 그럼 누구 신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들고 간 시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에 적혀 있는 사람은 AB인데 들고 온 사람은 C 아니야. 다르죠, 지금. 다르니까 신고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의무자가 아니네요. 당사자가 아니네요. 누굽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행할 때는 신고서에 적혀 있는 신고 의무자하고 신분증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신고 계약 당사자 AB가 사정에서 나한테 위임을 줬습니다. 그러면 위임장 가져오라고. AB가 적어준 부동산 동안구, 무슨 동? 귀인동? 귀인동 있습니까? 귀인동 100번지 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신고서 제출을 시에게 위임합니다라고 당사자가 적어준 위임장이 있겠죠? 위임장은 누가 적어줬어요? 당사자가 적어줬으니까 당사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위임장도 가져가야 되고 당사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본도 가져가야 되고 본인 신분증도 보여주고 와야 되니까 직접 갔다 와야지 전자문서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일단 신분증은 보여주고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의 자필성 및 위임장에다가 위임장을 적어준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니까 방문 제출은 가능하지만 전자문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당사자의 신고 의무 규정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주로 나오는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은 누굴 통해서 많이 한다? 개업 공인회사인 부동산 통해서 많이 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개업 공인회사가 작성 교부한 때 신고 절차 있겠죠. 여기 잘 나오니까 쉬었다가 개업 공인회사부터 다시 할게요.